용서보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설법은 이거요. 폭대와 진대. 폭대는 주로 이제 변이죠. 여러 가지를 변하고 또는 여러 가지 세우는 거죠. 또 속대에서는 여러 가지 주는 거고 같은 말이 글자만 다 다르지. 아까 변이거나 진대에서는 아니라 변은 반대말이 왕이죠. 예? 같다고 한 거. 또 이부 반대말은 파가 되죠. 여 반대말은 탈이죠. 진제법은 공한도리를 주로 말하죠. 속대는 유도리를 주로 말하죠. 이따는 뭐 현실 세계는 모두 있는 것을 가유지만은 있는 존재를 주로 유상을 말하죠. 여기는 진제는 공한도리, 공한도리니까 없다는 뜻이죠. 공이란 말은 없다는 말이요. 반야심경의 공도리를 주로 많이 말했죠. 그러니까 오원이 개공, 무안의 비설신이, 무색생양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무자 타령이죠. 반야심경의 무자가 한 14번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15번인가. 많이 나오죠. 공도리를 밝히려니까 부정적으로 없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한 것이나 아니 불자 이거나 아니 빗자나 다 같은 의미거든. 공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건 다 부정문이거든. 전부 다 부정 아니요. 부나 불이나 전부 다 부정이거든. 이것도 부정문이고. 에스는 긍정이지만 노는 부정이거든. 그와 같이 설법을 할 때 진제와 속제 두 가지를 병행해야 설법을 제대로 해요. 진제는 있는 도리를 부정하는 거거든. 속제는 가유 현실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정적으로 인증해 주면서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에게 설법을 할 때 속제를 곁들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잖아. 속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진제의 도리를 설명해 줘야 돼. 현실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 현실은 가유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현재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도리가 진제법 아니야. 그래서 속제법과 진제법 두 가지에 걸림없이 설법을 해야 제대로 설법을 하는 거라. 귀신론은 두 가지를 다 병행했다는 그 말이요. 속죄법에서는 세워가지고 진죄법에서는 파하거든. 파하면서 세우기도 하고 세우면서 파하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전쟁을 그치는 것은 파에 해당되죠. 전쟁을 하는 것은 유에 해당되고 전쟁만 능사가 아니라 전쟁할 때는 하지만은 또 전쟁을 그만 그치는 것이 더 좋은 게거든. 그래서 속죄는 동적인 세계라면 진죄는 정적인 세계라. 정적인 유세계는 속죄고 공우세계는 진죄라요. 그래서 현상계 현실세계를 여러가지 속죄법을 말하면서도 그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공했다. 또 부정을 곁들여서 설법을 해야 돼. 그래야 발심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유에만 집착하면 안 되거든. 유에 집착한 병은 무로서 제거해 주어야 돼. 그렇잖아요. 유를
펼쳐버리기 위해서 없다 없다 무아미 비설신이 무색생형 미촉보 무한계. 그래서 그와 똑같이 조사선문에서도 조주 무자하두가 그렇게 판을 친 거예요. 요즘도 선방에서 무자하두 들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대의 서장에 전부 다 무자하두를 들으라고 말했잖아요. 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무아니요. 무자 화두. 조주가 대는 불성이 없다고 했던 무자 화두. 반야신경 무무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세양 그거나 조주가 대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무나 무는 비슷한 무안이요. 배추는 아니고 무라 언제든지 왜 없다고 했는가 말이야. 그다 진제법의 성질을 띈 거라. 그러니까 왕자가 바로 무지요. 무가 극치에 달하면 도로 유에 이제 진공이 바로 묘유가 되는 거죠. 두루 쓰게 되고 또 스스로 보내버린 자는 보낸단 말은 부경에서 소탕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것은 이 주는 것이 준단 말은 긍경에 주는 것이 인경에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또 극도에 달하면 주는 것이 다하면 여궁이라고 해야 된다 말이죠. 궁녀가 궁녀지책 하는 그 여자가 잘못된 거예요. 글자가 궁녀라고 되었죠. 지금 궁녀는 틀렸고 여궁이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내가 지금 말한 말은 글자가 잘못 놓였다 그 말은 판본.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위에는 왕극이 왕극이라고 나왔죠. 왕극. 그러니까 왕과 여가 서로 상대하는 왕극과 같은 말이거든. 여기도 극자가 밑에가 있지 않냐 말이야. 그냥 이렇게 놓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발견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가 귀신론 강의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써야 할 것이 글자가 오식되었다고 내가 발견한 거. 가끔가다 내가 발견한 게 나와요. 귀신론 저 밑에 보면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요것도 유경 유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모두 판화신도 모르고 성낙훈 선생도 모르고 누구든지 다 몰라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 있는 것을 모르고 모두 말하더라. 이다 빠진 것은. 그래서 유경유 요 석자로만 뚝 해석을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 판을 만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어디 나오냐면 저 밑에 나와요. 지금 말하지만은 그래 모르니까 어떤 경에 말하되 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유경유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저 밑에 가서 나와요. 저 밑에 3권에 예? 3권 3권 13페이지 지켜봐요. 3권 13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끝으로 셋째 줄에 보면은 요 말이 나오죠. 성월량 단은 그때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은
나와 있죠. 3권 14페이지, 13페이지 하면 끝으로 셋째 줄에 나와 있죠. 3권, 여기 보면 3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귀신론 해독소 3권 13페이지 하면 끝으로 셋째 줄에, 끝으로 셋째 줄에 요 말이 쭉 나오잖아요. 뭘 찾았어요?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찾았어요? 안 돼요. 아니, 여기가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3권 13페이지 하 12페이지 있습니다. 말, 함양. 어? 12페이지요. 찾았어요? 예, 12페이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여자 없잖아. 여자 있어야 되는데, 여자 논 자 없다만. 밑에 보면 논이 나오잖아. 내가 옆에다 적어놨지고. 예? 예, 논 자 적어놨지. 나는 옆에다 적어놨어. 없는 것을. 그것도 내가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글 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래 위에 문맥이나 모든 것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발견할 줄을 몰라요. 여기도 아까 여궁이라고 해야 될 것을 궁녀라고 되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할, 옆에다 적어놨지 않아요? 그건 찾아보기가 힘든가 보죠. 그 책이 페이지 수가 잘 안 나와서 12페이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 책이 140페이지 뭐? 3권 12페이지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인쇄를 잘못한 사람들이 돈만 먹으려고 가지 제대로 못하겠다는, 나는 그걸 그렇게 명인하면 막 박살을 내요. 다시 해라고 막. 왜냐하면 이 페이지가 여기에 나왔으면 요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요 페이지 수가 저 안에 들어가게 철을 하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명인한 것은 반드시 원본과 똑같이 해독소 권 1, 2, 3, 4가 요 끝에가 나와야 하거든. 끝에가 나와야 주도록 하기 쉽게 그냥 이 속에다 넣어놔. 그래, 잘못한 거. 그런 건 책 버린 거라. 학자들이 다 무식해서 그래. 교수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그러니까 출판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아주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철퇴를 안 내리니까 뭐 부산대학교니 무슨 동아대학교니 모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 것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개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건 주문한 사람들이 덮어놓고 그냥 묵과하기 때문에 그런 계단이 있어요. 철퇴를 날이면 사람마다 다 철퇴를 날이면 그런 짓 못하지. 하고 싶어도. 나는 그래서 주의를 꼭 두가지고 이 페이지는 여기에 나오게 해라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이 다음에 책할 때 이 페이지가 이 속에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어. 안 돼요. 이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다음에 뺏는 것을 밝힘이니. 그러니까 금경이 극도에 달하면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을 밝힌 그런 의미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론이야말로 이는 모든 논은 조종이 되며 조종이며 모든 논이라 것은 여러 유가론, 섭태승론, 중괄론, 시비문론, 무슨 유식론 여러 논 중에도 가장 어뜸이라면 조종이란 말은 사실 조종은 히말라야 곤륜산인 것처럼 제일 할아버지와 같은 조상과 같고 종가와 같은 제일 어뜸 가는 것을 조종이라고 하죠. 귀신론이 최고 제일 가는 종교가 되는 논이다 그 말이죠. 군쟁기 평주회로다. 모든 쟁론은 평주라고 말할 수가 있나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론이 분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론이 말이 많은 것을 군쟁이라고 하지요. 군쟁 중에 가장 그 판사가 판결하듯이 평을 하는 제일 주체가 되는 평주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새 굉장히 어렵게 썼네요.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동수 보기가 어려워요. 강원의 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중간에 가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가끔 나와요. 정말 저 밑에 가가지고 임명론 같은 거 나온 데 가서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은정희 씨도 틀리게 하고 성낙훈 씨나 조금 그대로 잘했고 단아 씨도 틀리게 했고 그런 데 가서 잘 헷갈린다고. 어려워서 원효대사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알고 원효대사 이상 되어야 제대로 알 수 있고 원효대사보다 지식이 못 미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국녀에다가 하상이라고 한 것은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글자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하상이라고 쓴 것은 가래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바꾸든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국녀라고 해도 말은 되지만 뜻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소술이 수광이나 서술한 바가 비록 넓으나 귀신론에서 밝힌 내용이 비록 광범위하지만은 가약이 원컨대 가히 생략해서 줄여가지고 말을 하건대 집약을 내서 말한다면 말이죠. 귀신론 내용이요. 개이문어 일심하여 총괄 바라 백팔지 강고하며 이문을 일심에 열어서 바라의 백팔, 백팔의 바라 백팔의 광고를 넓은 말들을 말할 것자요 총괄했으며 모두 다 총괄했단 말이에요. 귀신론이 귀신론 대의를 이렇게 말하죠. 대의가 귀신론을 이런 식으로 말하죠. 지금 귀신론 대의가 이일심, 일심에 의해서 두 가지 문을 열었다. 일법계, 일법계가 아니라 일심이죠. 또는 열애장, 열애장짜리 말만 다르게 같은 거예요. 열애장. 일심에 의해서 이 문을 열었다. 그것은 두 가지 문. 귀신론에 보면은 신진여 문이 있고 또 신생멸문이 있죠. 일심이 근본이죠. 일태극처럼. 이 문은 마음이 불생불멸은 신진여 문이고 생멸은 생멸문이고 관야신경에 불생불멸 나오죠. 불생불멸 생멸을 초월한 자리를 여기서 신진여 문으로 설명했고 본래가 마음자리가 불생불멸하면서도 역시 또 생멸을 하거든. 그것을 생멸문에다가 신생멸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귀신론이. 그래가지고 마라 백팔이란 말은 마라란 말은 능가경을 말한 거요. 능가경.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의미를 해드가기가 어렵죠. 마라란 것은 마라야 산 능가 산에서 설법하신 능가경이라요.
병가경을. 바라란 말은 인도 말인데, 제구라고 번역해요. 제구. 바라가, 바라란 말은 제구라는 그 뜻이라.